오늘도 이 시간 굿뉴스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지난 날의 역사들을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뜸해지고 뭐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정상같이 되고 국가의 어떤 정책을 수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목사님들이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항상 모든 정답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만 돌려라. 보세요. 예배를 주께만 돌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TV예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사역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면서 특별히 오늘날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대학원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 약 17개국 157명이 와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것을 수년 동안 그 일을 섬기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한국을 찾아올까요? 지난날 그렇게 우리들이 높은 함성과 철야와 기도와 무릎 꿇을까 기도의 동굴을 채웠던 그 우리의 뜨거운 믿음들이 그들이 멀리 있었지만은 다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리고 또 배우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만 경배할지어다. 근데 어떤 학생 중에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뭐 제가 학교 이름 저는 막 됩니다. 송신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오는데 학위를 위해서 저희 학교가 또 합니다. 오디만 교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는 달라. 착각하지 마라.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강의 중에 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일까요. 이게 보수의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대학교에 교수들 입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There is no any other God under the heaven이에요. As a Savior.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벨리아에 대한 구별을 해놓았잖아요. 벨리아는 악한 사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하지 못하러 딴지를 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과 그리고 빛이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는 멍에도 함께 지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임을 믿고 오늘날 무슨 WCC니 WEA니 나에서 뭐 종교 통합이니 하는 등등으로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참 올바른 정석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8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경배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그런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이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입을 그때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그의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게으름 계속 펴야 할까요? 편한 길을 따라 가야 할까요?
어르신 된 부모님도 교회 못 가도록 막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내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의 예배를 방해했던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 그 한 분께만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르고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며 근본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전도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한 합당한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 옆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경배하며 절할지어다. 절은요 대상이 있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했을 때 받는 그 경배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받으실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절할지어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Oh, come, let us worship. And the bow down,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릎을 꿇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서 경배하고 절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 더 이상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저 충청도 충남 공주에 선교를 기반으로 하여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그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국식 이름인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딸이 둘이 나왔는데 즉 여동생인 올리브와 라저라고 하는 두 딸을 더 계속 낳았습니다. 1906년 2월달 논산지방의 붕해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잠시 동안 상여간에서 잠시를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 용품들을 잘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바로 장티푸스에 그대로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졸지의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 땅으로 되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큰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그가 기여를 하고 한 교회에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우광복의 여동생인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라고 하는 미국의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이 능통하다고 그리고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인 우광복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광복이란 사람은 하지 장군의 부름을 받고 그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네는 한국말도 유창하고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가게 될 인재 50명을 추천해 주게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바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깊이 상의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 주셨던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추천된 그 50명 중에 48명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정부 수립 때에 요소요새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이 오늘날 한국 땅을 세우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첫 시아틀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는 기독교인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미신 타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여 오늘날까지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데 큰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1948년 5월 30일 바로 이승만 재헌국회의장은 당시의 목사님인 이효정 목사님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정심전력을 다하여 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때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재헌국회가 시작하게 하심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사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전 땅에게 목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찬양 부르며 노래 부를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국에 5%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한줌의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4%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5% 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독교의 사역으로 공주에서 복음사역을 했던 그 돌아가신 목사님, 즉 그의 사모님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 주셨던 50명들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드디어 한국의 교회가 500만으로 성장하게 되고, 20년이 지나자 이게 1000만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미 군정 시대에 우광복이 추천했던 50명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광복이라는 사람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선교사의 부르러 오고 일찍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던 선교사님의 부인, 즉 우광복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영말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사모님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광복이라는 사람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11살에 죽은 내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저 공주 땅 영면동산에 내 동생 바로 그 곁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동안에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었던 그 여동생 올리브가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광복의 묘가 지금도 동생 옆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 이러한 희생, 어머니의 두 무릎,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부 이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전 민족주의 대통령을 지금 멸시해버리고 동상은 물론 대통령의 기념관도 안 세우는 좌파 정부와 사회주의자들의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계기가 이번 이와 같은 어려운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 말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은 다시금 무너진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주의 종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서 모든 대한민국의 과거의 1200만이요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한 여성 교사의 얘기를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25살 아주 그 참 아리따운 처녀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08년을 전후한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비 캔들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그가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편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달밖에 되지 않았던 25세 젊은 여교사가 여선교사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인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쪽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서너 명들이 끌려가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선교본부에서는 급히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땅에 발을 들였던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이런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바로 이 아리따운 미국에서 온 루비 캐드리안 그 선교사가 남겼던 이야기가 어머니 저는 뒤뜰에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왔어요. 이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도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또다시 씨앗이 되어 많은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한 딸 루비 캔디리로부터 이것이 그가 남겼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리따운 여인의 이 믿음의 열정이 한국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면 앞서 피 흘리고 순교하신 그리고 저 먼 나라 태평양을 건너와서 눈물 뿌렸던 그분들의 그 기도가 헛되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색다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